네, 안녕하세요. 리빌입니다. 자, 일단 지난번에 계산 회로 플러스 이것 때문에 일단 모래 필요하고 시계틀 레스턴 수영 코일 구리 톱니바퀴 유도 용광로 내가 9 했는데 왜 저기 나오지? 2 9구나 난 저기 갑자기 와이번 장비가 왜 나오나 싶었어 갑자기 세투스랑 임바블로 오케이 아이씨 편하게 해결되는구만 굳이 결정 성장 촉진기 아이 같은 거 안 써도 해결했다 아유 진짜 다행이야 솔직히 나 저거 아니었으면은 스톤블럭 접을까 해서 공학 계산 논리 프로세스 결국 이 계산이 또 필요하겠구만 일단 공학이랑 저 계산이 있으니까 논리는 있으니까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데 계산하려면은 아 순수한이 결국은 들어가네 이런 씨 하, 다시 실어질라고 해 결국은 이 순수한을 해야 되네 수정 성장 촉진기 어 이거 한번 해볼까? 그 스토프라고 되어있는 거 보니까 약간 이걸 편의성 모드로 넣어둔 것 같아 호퍼 상자 에미 상자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넣을 수 있는 개인 공간 있는 것 같다 아 저거 씨 던파 모드 한번 넣어놨다가 거의 쓰질 않아가지고 이거 어 얘는 잠깐만 근데 전기가 필요한데 AEM 전기가 필요한데 얘는 아씨 결국은 잠깐만 그러면은 AE 전기라 어플라이드 에너지 스틱스에서 발전기를 찾아야 돼. 얘 에너지 생성해 주는 거. 충전기 아니지? 에너지 수용기 아닐 테고. 에너지 셀 발전기가 필요한데? 아이고 이건 또 뭐야 이씨 아 이런 걸로만 자리 다 차지하겠네 아 잠깐만 제너레이터로 보자 제너레이터 아 근데 이 뭐가 A 제너레이터인지 모르겠는데 A스럽게 생긴 거. 하, 진짜. 보안단이 어디 양자거리, 양자거리 여기 시공지수, 입출력 포트, 제어기, 드라이브, 진동실, 에너지 수용기? 아, 잠깐만, 퀘스트 쪽이 뭐 없나? 에너지 관련된 거. 시큐리티, 와이어리스. 컨트롤러, 오토크래프팅 전기 생산 쪽이 없는데
뭔가 전기를 생산하겠다 싶은 게 없어. 일단 에너지 수용기 한번 해보고 에너지 셀도 한번 해보고 아씨 에미야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네. 일단 에너지 수용기부터 해보자. 액정 수정에 철계 석영 유리 석영 유리도 왔다 갔다 팔아먹었어. 유리랑 포투스 석영 가루 이리듬 주걱이 하나는 넣어놔야 되는데 많았어 지난번에. 에너지 수용기 뭐 어디다 쓰는 거냐. 일단 얘는 애초에 어이 깜짝이야 부진 줄 알았네. 혹시 모르니까 얘도 넣어놓자. 너 안에 넣어놓은 건 어려웠냐? 수용기가 아니었네. 땅 에너지 셀 액정 가루는 또 뭐야? 분쇄기로 액정 수정을 갈아야 되네. 액정 가루에다가 버투스 석영 그다음 석영 유리 에너지 셀 포함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아 뭐 있었던 것 같은데 A가 전기를 옮겨주는 뭐가 있었었는데 이거 다른 전기랑 이거 전기랑 전환시켜주는 게 있었거든요? 나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진짜. 잠깐만 잠깐만 거무이키 좀 보자. 옛날에 이거를 봤던 것 같은데 하,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어디 보자 에너지 수용기, 에너지 수용기가 발생 장치고, 공명실? 공명실이 에너지 발생 장치라는데? 여기선 진동실이라고 나오네. 나 안 나왔어, 씨. 이 공명이든 진동이든 비슷한 느낌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를 넣으면은 오. 더 가져와. 진동실 더 가져와. 그리고 석탄 말고 얘 되냐?
저거 된다. 석탄 말고 이걸로 저걸로 때워. 강력한 화력. 와씨 된다 된다. 아 편안. 어 점점 커진다. 서투스 서경이 커진다. 아 드디어 완성되면 이제 EMC 붙여가지고 쓸 거야 이제. 아이고 힘들었다. 오케이 제가 256이니까 얘는 한 512 정도만 하자. 그냥 500 하자. 드디어 순수한 게 나왔구만. 아우 진짜 씨. 이것 때문에 진짜 내가 했다. 아 편안. 깼어. 글로 크리스탈도 나와. 일단 잠깐만 좀 집어넣자. 인벤토리 너무 정신없다. 저기 가방 안에 있는 것들도 집어넣을 건 좀 집어넣자. 아니 정말 여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자, 그 다음 퀘스트 4K 셀. 4K 요소가 필요한데 계산 프로세서 바로 필요하네. 아이고 진짜. 하지만 지금은 나에겐 이게 있지. 석영 유리 레드스톤. 필요하다고 또 울부짖 있을지도 몰라. 철괴가 없냐? 다 빼. 이제 그쪽에 있는 것들 이제 다 해결했어. 16K는 계산이랑 또 다음 단계랑 발광석 가루 것도 필요하네. 자, 여러 개 또 여러 개 만들어봐야 될 것 같아. 두 개만 만들고 하나 이걸로 만들고 또 다음 티어는 또 다음 게 또 필요하겠지. 64K는 발광석이냐? 하나 더 만들어. 또 필요할지도 몰라. 64K ME 저장 셀. 오케이. 아우 됐다. 쫙 다 됐고.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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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진짜. 야 이번에 이거 한 번도 안 나오겠다. 이거 이러다가는 이거 순수한 액정 수정은 또 뭐야 씨. 또 액정 가루를 또 그럴 줄 알고 내가 이미 전기를 많이 아까 저장시켜 놓으라고 했지. 일단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마저 이어서 진행해 봅시다.